오, 1층부터 분위기 있어. 블링블링한 식탁 등. 여기 콘센트도 있는데 이렇게 주방창도 있습니다. 어? 냉장고 두 개나 들어가? 사이즈도 훌륭한데 인테리어가 투룸 거실에 대형 LG 시스템 에어컨. 안방에도 대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는데 어? 이건 뭐지? 부천 투룸 중에서 가장 큰 거실과 주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실에서 주방까지의 거리는 6m 80. 식탁 등도 이쁘고 아일랜드 식탁에는 6명까지 식사 가능하고요. 주방창에 이렇게 냉장고 두 대 자리까지. 우리 집은 2분에서 3분이면 서울 진입이 가능합니다. 서울 집값이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투룸이 딱! 집 바로 와 버스를 타시고 10분이면 7호선 까칠역도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 집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 주민센터, 대형 공원에 전통시장까지 있어 인프라도 아주 훌륭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 직구하시죠?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가성비 신축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차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니까 주차 편하게 하시고 두꺼비랑 같이 집 보러 가세요. 집 보러 가세요. 자, 오늘은 투룸 전실부터 시작할게요. 왼쪽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3단으로 이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에 띠용 시공에 라이트 이쁘게 들어옵니다. 폴리싱 타일로 큰 걸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 요즘 다 있죠, 일가소등 버튼 체크하시고요. 네.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철제 프레임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에 주방이 있고 뒤쪽으로 거실이 있어요. 우측에는 메인 욕실이 있으니까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 어우, 투룸 메인 욕실 치고는 아주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왔어요. 욕복도 괜찮은데 욕복도 넓어가지고 뭐 여기서는 뭐 강아지나 아이들 목욕시켜도 사이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 그러게, 투룸인데 좀 되게 넓게 나왔네요. 네,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밝잖아. 아, 그러네. 밝아서 기분이 좋아. 자, 이쪽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에 일반 수전, 선반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대형 거울 수납장에 젠스타일 선반, 세면대, 양변기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빼먹었네. 여기 코너 선반 두 개도 있네요. 자, 메인 욕실 보셨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주방 볼 건데요. 야, 요 정도면 요거 3룸 주방보다도 낫다. 아, 2룸 주방인데도 여기 되게 크게 나왔네요. 네, 크게 잘 나왔어요. 먼저 이쪽부터 보시면은 식탁 등 아주 이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가 아일랜드 식탁인데, 오, 2룸인데 이게 몇 명이 앉아도 되는 거야, 이게? 야. 3명, 2분, 6분도 드시겠는데? 아, 그러게요. 여기 네.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해도 되겠어요. 좀 분위기 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쪽 보시면은 무선 충전되는 충전기하고 콘센트 두 개 매립되어 있고요. 어우, 투룸 주방에 주방창이라니. 야, 투룸 주방에 주방창은 거의 없는데. 그쵸, 진짜 거의 없죠. 네, 참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싱크볼도 넓게 시공되어 있고요. 3구 전기 쿡탑에 여기 하츠 제품으로 후드까지 잘 시공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사이즈 보이세요? 와, 이거 3룸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은데 또. 야, 이거 냉장고 두 대인 집은 딱 맞아서 너무, 와, 너무 좋다 이러겠지만은. 네. 한 대 있는 집은 공간이 허하다. 한쪽으로 그러면 수납장으로 해야겠는데요? 수납장이구나. 저거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요즘 그거 있잖아요. 재활용 분리수거 3단으로 나오는 거. 아. 그런 거 처리하면 깔끔하게 마감 되겠죠. 저랑 자리 조금 바꿔가지고. 네. 자, 여기가 투룸 거실인데. 야, 사이즈 잘 나왔다. 오, 좀 엄청 넓죠? 이쪽 벽이 쭉 템버거드네요, 그냥. 보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오. 자, 하나하나씩 짚어갈게요. 네. 자, 천장 보시면 LG 힐센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돼 있고요. 야, 투룸 거실 창이 3룸보다 커. 와, 확실히 이게 창이 있으니까 좀 네. 시원해 보이긴 하네요. 예, 네,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동관격이 있어가지고 뭐 채광이나 남의 눈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테레비를 어디다 놔야 되나? 이쪽에 놔야 되나? 이쪽에 놔야 되나? 그거 원하시는데 그냥.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쇼파 말고 식탁을 하나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다가 식탁 하나 더 두시고 테레비를 이쪽에서 보셔도 되고 옆에다 놓고 보셔도 되고. 아 그렇죠. 그게 여러모로 좋죠, 공간 활용하기가. 그렇죠. 예, 딱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벽도 보시면은 템바보드로 그레이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아트월스 시공되어 있는데요. 테레비는 고객님 취향대로 이쪽에 식탁 모시고 여기다가 두시거나 여기다 두시거나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거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여기 안방하고 2번 방이 있는데 2번만 먼저 볼게요. 자, 여기가 투룸 2번 방인데 어우 사이즈 생각보다 괜찮네요. 몇 미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사이즈 재보니까 이쪽이 지금 2미터 20 나오고요. 지금 요 폭은 2미터 70 나와요. 아이가 있으시면 아이 방을 써도 괜찮은 사이즈고요. 아이가 없으시면 뭐 드레스룸이나 작업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다용도실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쓸 수 있죠. 또 환기도 잘 되고 하니까. 네. 자, 천장 보시면 메리뚱 4개로 환하게 비추고요. 자, 바닥 한번 비춰주시고요. 지금 저희 투룸, 거실, 주방, 모든 방이 이렇게 마루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이 이모션 블랑? 뭐 되게 처음 들어보는데요? 동화 마루에서 나온 최신 제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일 느낌 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잘 깔려있고요. 그러면 2번 방에 베란다 있으니까 마저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2번 방 베란다인데요. 지금 요 폭도 사이즈 잘 나왔는데 요 폭이 넓어가지고 조금 여기 좁아보여. 상대적으로. 아, 그렇긴 하네. 이게 네. 넓긴 하네, 이쪽이. 이 폭이 좀 잘 나왔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수전하고 콘센트, 물 버리는 거 있어서 세탁기 딱 놓으시면 되고요. 이쪽에다가 건조대 설치하거나 건조기 설치하셔가지고 자연건조나 건조기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이 커가지고 채광 좋을 거니까 뭐 자연건조 걱정 없겠네요. 자, 2번 방 다 보셨고요. 바로 옆에 안방이 있으니까 마저 보실게요. 여기가 투룸의 안방인데 뭐 사이즈 어때요?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사이즈 괜찮은데요. 카메라 돌려주시겠어요? 네. 여기 수문공간이 있어. 아. 요건가 붙박이장이나 뭐 행거 같은 것처럼 딱이겠죠? 네, 딱 장자리네요, 여기가. 네. 지금 요 폭에서 요 폭까지가 지금 3m 50 나와요. 큰데요, 되게? 네, 엄청 넓죠? 네. 요 공간 빼도 3m 이상 나오니까 뭐 3m, 3m면 투룸치고 사이즈 괜찮죠? 네, 상당히 잘 나온 거죠, 그러면. 요 폭도 지금 3m 나오거든요. 전장 보시면 LG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뭐 채광이나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닥도 신제품 좋은 마루 깔려 있고요. 뭐 이 정도면 투룸 치고 뭐 최고지. 투룸이라 그런지 쓰리룸보다 금방 끝난다. 아, 빵이 하나 적어지니까. 또 오늘 날씨가 또 비가 오네. 장마가 시작이 돼요. 자, 오늘 투룸 분양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분양가는 2억 중반이에요. 입주금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입주금 한 5천에서 6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세요. 입주금 좀 부족하셔도 추가 대출로 입주 가능하니까 여기 매물번호 보시고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 두꺼비는 또 다른 꿈의 물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